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라일리 크리스탈브룩 컬렉션 이라는 호텔이고요. 이제 5성급에 해당되고요. 케언즈에 있고 그 도심에서 해변으로 이어주는 그 길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이 소파들도 그냥 분위기가 일단 의자들 분위기부터 굉장히 남다르고요. 더운 지역답게 보면 이렇게 팬도 위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편의시설 스파가 있고요. 여기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타워룸이라고 하는 건 아마 저걸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이래요. 그래서 저긴 전망이 더 좋고 훨씬 더 깔끔한데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시티뷰랑 오션뷰로 나뉘어져 있고 오션뷰가 시티뷰보다 한 100불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200불 초반대를 시작하고요. 로비에서 그냥 앉아서 쉬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분위기고요. 피트니스 센터 일단 타월 다 배치돼 있고요. 원래는 물도 있나? 에어컨은 빵빵합니다. 보면은 뭐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덤벨, 트레이드밀, 사이클 이거랑 이제 로잉 머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운동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와우. 아무것도 없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에 바, 여기에 커피 머신. 이건 무료고요. 냉장고 안에도 가득 차 있어요. 사실 호주는 주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랄까 마약보다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파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틀샵에서만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틀샵이 보통은 10시나 11시에 닫고요. 휴양지나 그런 곳에는 막 9시, 8시 이렇게 닫거든요. 그 시간을 놓쳐서 술을 못 사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랑 한잔하고 싶을 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조금 가격이 있지만 이 홈바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이게 킹사이즈 베드고 소파도 이렇게 하나 있는 모습이고요. 콘센트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어서 충전하거나 이제 뭐 할 때는 부담이 없는 모습이고 침대가 너무 푹신푹신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음료수든 아니면 술을 한잔 하듯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면은 그냥 화장실이 좀 특이한데 문이 두 개라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욕조가 여기 있는데 보면은 이제 샤워실 저렇게 돼 있고 여기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핸드워시나 핸드 바디 로션 같은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뭐 샤워실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무난하죠? 위에서 물 나오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물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튼 깔끔하네요. 진짜 엄청 깔끔하네요. 전 지금 이제 룸서비스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하고 먹으면서 다시 리뷰해 볼게요.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아니 금강산이 19경이어야 되는데 맛이 다 먹었다. 먹었던 버거 중에 제일 맛이 없었습니다. 고구마 튀김이 신선하네요. 와우. 네, 마트에 왔습니다. 살 걸 좀 사고 어차피 내일 또 숙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랑 그냥 뭐 안주거리 있으면 한두 개 사보도록 할게요. 아니 또 아까 그 실패했던 치킨 맛이 오 BWS 아... 이게 뭘 리믹스하게 한 캔? 대박. 관광지감 다 있어 소주. 하이.
마지막 20분 수영장에 몸을 담그러 나왔습니다. 수영장 있는데 또 몸을 안 담궈 볼 수 없겠죠? 아주 영롱하구만 색깔이. 호텔이 있고 그대가 내 방. 별은 그다지 많이 떠있지 않나. 네. 역시 밤에는 셀피 담당 카메라는 전혀 빛을 잡아내지 못해서 이렇게만 찍고 있습니다. 와우. 매일 이제 하루가 끝난 날에는 그때그때 리뷰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날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물놀이 하기에도 더운 편이지만 지금 딱 좋은 날씨, 30도에서 35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레저를 즐기기에는 제일 좋은 날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호텔은요, 라일리 크리스탈 브룩 호텔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진짜 좋은 편에 속하고요, 분위기도 진짜 속된 말로 상타 친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케언즈에 이렇게 바다를 끼고 호텔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똑같은 뷰적인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수영장도 자 이제 인조 모래를 깔아놔가지고 해변 느낌 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칠 때 조금 더 약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졌고, 디자인, 분위기, 깔끔함 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 아쉬운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헬스장이 너무 조그매요. 어떻게 뭐 덤벨 넣어놓고 트레이드밀 넣어놓고 하긴 했는데, 아 뭐 랩풀다운이라도 하나 놔두지 이럴 정도로 약간은 좀 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룸서비스 컨디션이 호텔 컨디션을 좀 못 따라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샤워실도 진짜 깔끔하고요. 제가 이게 이분이 왜 있나 싶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샤워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를 열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욕조에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는 강추, 진짜 강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